안녕하세요, 여러분. 롤스토리 디자인 연구소의 우디입니다. 오늘은 한국적인 느낌이 물씬 나는 향토 음식 전문점인 미림정 로고를 만들어 볼 건데요. 이런 자유로운 형태의 로고는 만들 때마다 그 모양이 달라지기 때문에 똑같이 만들 순 없지만 대략적으로 어떤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졌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자, 우선 미림정 글자 위를 덮고 있는 기와 문양을 한번 만들어 볼 건데요. 요런 거 어떻게 만들까요, 여러분? 물론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실제로 비슷하게 생긴 기와 이미지를 가지고 와서 대략 포인트만 따라 살려 그려냈는데요. 여러분들이 저에게 자주 물어보시는 질문 중 하나가 타블렛을 사용하시냐는 질문이 많아요. 하지만 저는 타블렛 없이 마우스만 이용해서 이런 기와 문양을 만들고 있거든요. 그 방법은 바로 제가 자주 사용하는 툴인 바로 물방울 브러쉬 툴이에요. 자, 물방울 브러쉬를 선택을 했다면 이제 적당히 두께를 조절해 가면서 이렇게 기아 모양을 대략적으로 포인트만 살린다는 생각으로 따라 그리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자, 여기서부터 이렇게 기아 시작을 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처마가 가고 이렇게 또 끝이 나겠죠. 그 다음에 두께를 조금 더 줄이셔서 이번에 기아 안쪽에 살들을 이렇게 만들어 주도록 할게요. 이게 뭐 정답이 있는 게 아니니까 적당히 보시고 포인트만 살린다는 생각으로 이런 식으로 적당히 만들어 주시면 돼요. 두께감도 표현하기 위해서 적당히 여러 번 이렇게 덧칠을 하셔도 상관이 없어요. 여기는 이렇게 좀 가도록 하고 여기는 이렇게 조금 모양을 내도록 할게요, 제가. 자, 한요 정도로 모양을 잡았다면요. 이번엔 지우개 툴을 이용해서 디테일한 요소를 좀 살릴 거예요. 마찬가지로 지우개 툴을 선택을 했다면요. 적당히 화면도 키우고 두께도 조절하셔서, 이렇게 날카롭게 될 부분은 이렇게 좀 처리를 해주시고, 뭔가 좀 울퉁불퉁한 표면은 이런 식으로 깎아 먹으시면 돼요, 그냥. 자, 요렇게 하시면 되거든요. 마찬가지로 정답은 없어요. 그냥 보시고 그 느낌을 표현만 잘 하면 되거든요. 제가 대략적으로만 일단 표현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요렇게도 하고, 요렇게도 쓱쓱 한번 끄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요렇게 기아 모양을 디테일하게 살렸다면요. 이번에 스무스 툴로 라인을 좀 정리를 해주도록 할게요. 여기 있는 스무스 툴을 이용해서 자, 이렇게 다시 잡고 스무스 툴을 선택해서 이렇게 슥슥 몇번 덧칠을 하셔가지고 라인을 조금만 깔끔하게 만들도록 할게요. 너무 깔끔하게 만들 필요는 없어요. 어차피 거친 느낌이 포인트니까 적당히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하면 기아 모양을 다 완성시킬 수 있어요. 자, 다음은 요런 낙관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요 낙관 만드는 방법도 그렇게 어렵진 않거든요. 우선은 틀을 만들기 위해서 라운디드 레탱규 툴을 선택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적당한 크기의 사각형을 일단 만들 건데 너무 각지게는 말고 적당히 라운드 값이 있는 요런 사각형을 만들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 주변을 따라서 이 쉐이프의 변형을 조금 시킬 건데요. 이 변형하는 방법도 바로 스무스 툴을 이용하는 거예요. 스무스 툴을 이용해서 자, 요렇게 마구 잡이로 라인을 정리를 해주면요. 이렇게 모양이 왜곡되는 걸볼수 있죠. 너무 많이 하실 필요 없이 적당히 어느 정도 모양만 잡으시면 돼요. 자, 이렇게 우선 틀을 다 만들었다면요. 이제 거친 느낌의 테두리를 줄 거예요. 실제 완성된 낙관의 테두리를 보면요. 이렇게 거친 느낌이 나는데요. 이런 건 그저 스트로크에 모양을 넣으면 돼요. 자, 다시 오브젝트를 선택하고요. 그리고 브러쉬 패널로 이동을 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왼쪽 밑에 보면 책 모양 라이브러리 아이콘이 있거든요. 요 친구를 누르고 두 번째는 아티스틱, 그리고 아티스틱 철컬 차라콜 펜슬 메뉴를 누르면 이렇게 다양한 모양의 거친 느낌의 브러쉬가 많이 나오는데요. 이 중에서 뭐 대충 아무거나 이렇게 눌러보면 이런 식으로 거칠게 표현이 돼요. 지금 다만 너무 두께가 두꺼워서 모양이 이상하거든요. 그래서 그 모양의 두께를 한 0.2포인트 정도 줄이면 이런 식으로 깔끔하게 거친 느낌을 줄수 있어요. 너무 과하다 싶으면 조금 얇은 스트로크를 선택하면 또 이렇게 표현을 할 수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거친 느낌의 테두리를 줄수 있어요. 낙관의 틀을 다 만들었다면요. 미리 만들어둔 한문도 이렇게 가지고 와서 위치를 잡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하면 기아와 낙관은 모두 완성이 됐어요. 이제 미림정이라는 글자 만드는 과정에 대해서도 알려드릴게요.
마찬가지로 손글씨 형태의 캘리그래피는요, 직접 그려서 가지고 오는 방법도 있지만 지금 보시는 로고는 기존의 디지털 서체를 변형해서 사용을 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제가 배달의 민족 서체를 이용했거든요. 주화체를 이용해서 미림정 이렇게 글자를 입력하고요. 적당히 크기를 키운 다음에 대충 위치를 일단 시키도록 할게요. 자, 다 있다면 잡아가지고 Ctrl Shift O 해서 Create Outline 해서 글자를 깨뜨리도록 하고요. 이제 변형을 할 건데 우선은 미림정의 미음 부분 있죠. 요 부분만 직접 선택 툴로 이렇게 잡아가지고 살짝만 위쪽으로 이렇게 좀 올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정의 어짜. 이 어짜 부분을 잘라낼 건데요. 요거를 자르기 위해서는 라인 툴을 이용해서 적당히 라인을 하나 만들어주고 다 같이 잡아서 매직 빌드 툴이 아니고 세이프 빌드 툴을 이용해서 이렇게 잘라내면 돼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물방울 브러쉬 툴로 이렇게 적당히 동그라미를 하나 이렇게 만들어주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하면 일단은 미림정 글자의 틀이 다 완성이 됐잖아요. 이제 불규칙한 모양을 나타내기 위해서 똑같이 스무스 툴을 이용해서 라인을 이런 식으로 왜곡을 시켜주면 되는데요. 역시나 답은 없어요.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원하는 느낌이 나올 때까지 스무스 툴을 이용해서 왜곡을 시키시면 돼요. 제가 이런 식으로 계속 한번 작업을 해보도록 할게요. 미림정 글자도 다 끝났네요. 이제 최종적으로 레이아웃과 색상을 한번 적용을 해봐야겠죠. 라인을 비교 삼아서 일단 레이아웃을 먼저 잡도록 할게요. 기하가 너무 큰것 같아요. 살짝만 줄여야겠어요. 기하도 좀 줄이고 미림정 글자도 한 칸씩만 붙일까요? 잡아가지고 한 칸씩만 이렇게 붙일게요. 다시 그룹을 맺어서 센터에 이렇게 딱 위치를 시키고 위치도 다시 잡고 낙관도 여기로 좀 가지고 와야겠어요. 여기로 와라. 짠. 그리고 낙관은 색상 변경에 용이하게 미리 익스팬드를 시켜 놓도록 할게요, 제가. 자, 이렇게 하면 일단 레이아웃은 대략적으로 다 잡게 됐어요. 조금만 더 내릴게요. 자, 이렇게 하면 레이아웃은 다 끝났어요. 이제 색깔도 적용을 해볼까요? 기화는 요 색깔이네요. 요 색깔 들어가고 글자는 짙은 갈색, 그리고 낙관은 붉은색의 빨강 느낌. 자, 하면 이렇게 미림정 로고를 완성할 수 있어요. 기와와 낙관, 그리고 글자를 배치하여 한국적인 느낌이 물씬 나는 로고를 만들어 보았네요. 이렇게 자유분방한 형태의 디자인도 얼마든지 익숙해지면 쉽게 만들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열심히 공부하셔서 로고 디자인에 응용해 보시길 바랄게요. 오늘 로고 만들기 강좌는 여기까지고요. 참고로 로고 만들기 강좌의 디테일한 설명은 시간 관계상 빠져 있으니까 보시는 게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롤스토리 디자인 연구소의 일러스트레이터 강좌를 먼저 보고 오시길 바랄게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